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오늘 오셔서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예, 자체가 예. 또 힘이 되죠.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지.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후에 따라 지역에 예, 따라 뭐 토양에 따라 다 다를 테니까 예, 참고만 하셔서 예, 적용해 보시고 시행착오 겪는 거는 이제 대표님 몫인데 예. 그래도 그때그때 또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판로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신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작업장에 에어컨 다 달려있어요. 거의 다 달려있고 요새는 또 출하실까지 에어컨 다른 데도 있고 터키까지 해가지고 포장도 그때 안 해요. 그러니까 봐 저녁 오후에 이제 해요. 오후에 이제 포장해서 이제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도 또 뛰어. 한번 이제 많이 쉽게 되면은 다시 전화로 이제 전화로만 이제 들으려고 했더니 너무 미안하고 A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올라왔습니다. 전화하셔도 돼요? 예. 다른 것은 이제 내가 하겠지만은 농약 병 종류 농약이 만약에 나머지 여기 없다면은 채소만 사면 되니까 한 동 그러면 200도 안 들어가거든요. 1차분 몇 개, 2차분 몇 개 봉지에 딱 표시해가지고 주 했는데 가면은 이 딱 해달라고 하면 한 네 번 방제할 거, 다섯 번 방제할 거 넣달래면 기본적으로 딱 세팅해서 주니까요. 예. 그리고 어차피 다 조합원 가져왔으면 전국 조합원 요새 다 이제 개방돼 있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면 사장님이 뭐 농약 샀는지도 다 나올 다 나게 예. 통합돼가지고 그거 프로그램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출하 전에 상태 한번 내가 여쭤보고 이 상태가 어떤가 그거 한번 자문 한번 구하고 싶고 남원에서 왔습니다. 쪽파 농사 지금 처음이신 거세요? 처음에 이제 쪽파 농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해서 오신 거죠? 토양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대충 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전문가한테 여쭙고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고추가 심겨져 있는 땅이고 그 고추를 뽑아내고 이제 멀칭을 하고 그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예, 토양관리부터 아, 알기부터 뭐부터 어떻게 해서 예. 지금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이고 저로서는 대단한 도움이지. 이 친구가 말해주는 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지만 가지고 하죠. 가셔서 각자 이제 기후도 다르고 그 지역별로 또 땅 토질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 정답은 없고 얘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인 하면서 본인 농사도 다 망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적용하시는 건 이제 본인들의 그렇죠. 몫인 거죠. 해야 되는데 참고만 하셔야지 예, 예, 제가 시킨 대로 나가시면 안 돼. 예, 조건이 서로 틀리니까 맞아요. 기후도 예. 다 다르고 기후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바람이 많은 분도 있고 더운 데가 있고 막 그래도 이 친구가 아버지 때부터 지금 쭉 파농사만 이쪽 지역들은 특화돼 있고 이거 하나로만 쭉 해왔으니까 그나마 경험이 많고 봐와온 게 많고 그거를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또는 종구는 어디서 사는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는 다 망친 파를 가지고 살려서 종구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보관 방법, 그런 노하우들, 또 멀칭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했고 봐왔으니까 정보를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한 명만 하고 이렇게 흘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이 자료들을 다 같이 업로드를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해도 어차피 적용은 본인들이 할 테니까 김장파로 출하하시다가 망했어 쪽파가 이제 너무 많이 컸거나 아니면은 그때 김장 시즌에 출하하려고 심은 건데 심은 건데 이제 너무 많이 컸거나 쪽파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팔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병이 와서 백납이 왔어 아니면 이런 게 병이 와가지고 가락시장에 출하해봤자 그냥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안 돼. 출하하려면 안 될 정도면은 그냥 또 뽑아가지고 종자 내년 봄에 뽑을 생각하시고 가식을 하셔요. 잘라가지고 어디를 자르라는 거죠? 위에 대를 자르라. 그냥 요만하게. 네. 요만하게 잘라. 땅 속에 뿌리 개만 네. 냅두고 위를 다 네. 잘라라. 그래서 잘라서 심으시면은 그 저기보다 빨리 뿌리 잡아요. 종자로 아, 심었을 때보다 네. 세고 저 여기 때문에 빨리 잡는데 뿌리 잡아서 땅만 나오면은 월동할 수 있어요. 그게 저 종자가 월동을 해야 월동되는 판은 아무거나 심으셔도 돼요. 네, 월동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상관없어요. 예, 예. 그냥 월동 안 하는 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 심어요. 심었어요. 예, 원파를 예. 봄에 심어요. 예. 근데 아이 또 망했네. 시세도 안 나고 과잉생산 하다 보니까 뭐 한 박스에 2만 원 나오고 만 원 나오고 까가지고 누가 작업해요? 안 해지. 그냥 노타리 치킨 아까우니까 그냥 놔둬. 조금 더 이제 갈갱이 싫게 했다가 이제 꽃대 올라오고 늘어지면 이제 그거 캐요. 이때 캐가지고 봄에 심는 거예요. 이제 봄에 심어도 되고 잘 저장해서 봄에 심어도 되고 아니면은
해 넘어가는 바로 심어도 되고, 김장 늦게 뽑는 바로 심어도 되고, 그건 가능해요. 그리고 5월달에 심은 거, 5월달에 심었는데 아 수분 조절 못 해가지고서니 알갱이만 심고 실은 안 크고 또 망했네. 시세는 안 나오고 종자 받으셔요. 그러면 대신에 봄에 받은 것보다 종구는 작아요. 금방내 알갱이 싫어서 막 새끼를 잔뜩 치고 짜그맣게 막 알갱이가 다닥다닥 해요. 그거 해 넘어가는 바 심으면 좋아요. 그게 따지면은 평상시 저희가 그게 원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서 말려가지고 여름에도 심고 추석파도 심고 김장파도 심는 거, 그런 거를 갖다 심어야만이 종구가 제대로 된 종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받아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중간에 받아서 하는 거는 좀 잘 실패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날씨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면 그때 파종해가지고 늦게 뽑던가 아니면은 해 넘어가는 걸로 넘기던가. 그때는 이제 해 넘어가는 거는 다음에 이제 그 쪽파 포기가 막 새끼가 많이 쳐가지고서는 크니까 일반 종구 간격보다는 훨씬 넓게 드문드문 심어줘야죠. 그러면 그 저 12복자를 만약 심는다 그러면 마늘 심는 멀칭에다 심으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사이즈가 19다 그러면 그치 한 7개 정도로 줄여야죠. 구멍이 7개 줄여서 정도 돼야.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 하나 두 개씩 그냥 종자가 현찮으면 두 개 꽂고, 그래 종자가 튼실하면 하나만 꽂아가지고 해줘야. 이 간격이 그래도 10cm 이상을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정도, 이 정도 해야죠. 아무튼 예, 이 정도 봄파 해 넘어가는 거 이 정도 생각해서 그냥 가을 늦게 심는 거는 아예 드물게 심으셔야 돼. 출하하면 좋은데 출하가 안 됐을 경우에 해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해 넘긴 게 뭐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다 이거는 해 넘어가잖아요. 파가 굵지 않아요. 얇아. 그러니까 해 넘어갈 거 계산해가지고 못 팔아먹을 거 계산해서 좀 드물게 심어서 내년 봄에 파가 이렇게 튼실하게 나오게끔. 아 굵게 드문드문 심고 하나씩 심은 거는 봄에 쪽파 나올 때부터 틀려요. 굵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깔도 좋고. 근데 다닥다닥 이렇게 통통 심으면은 깔도 새끼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 깔 자체도 그런 열하게 나와요. 그럼 배포 해보죠. 어느 정도 또 저장돼 있냐 거기에 또 틀리고, 중간에 또 이제 처음 심을 때 거름을 어떤 걸 또 사용했냐 또 틀리고, 누구는 뭐 개분 썼고 누구는 돈분 썼고 누구는 우분 썼고 여기도 다 틀리고. 행사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험원할수록 힘들어져요. 모르고 숨은 것이 차라리 낫긴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든요. 뭐 더 이렇게 개발하려고도 안 해요.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옛날에는 다 스프링컬러가 아니라 분사호스 깔아가지고 물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아주 옛날에는 막 물을 주던가 하고 아니면 고랑에다 물을 주고 이제. 왜냐면 그리고 쪽파 두둑을 지금은 두둑을 이렇게 타서 둥글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겨운기로 이렇게 길게 타요. 이렇게 길게 타가지고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그럼 거기다 물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한 간격으로 이제 쪽파를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계속 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연작 피해가 없어요? 있기야 오는데, 다른 작물 비교해서 그만큼 피해는 없어요. 그러면 굳이 멀칭을 허든하든 요걸 계속 바깥을 다시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만 다시 해가지고 심는 거예요? 멀칭을요? 아니요, 뭐 심을 때 이제 꼬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다 심었어요. 네. 다 뽑아내고. 네. 여기다 또 다시 거름만 주고 그냥 바로 심으면 안 돼요? 아니 갈으셔야죠. 전부 갈아요? 네, 갈고 다시 조금 그래도 휴식기간이 들어가면 좋고, 바로 해는 거는 저처럼 모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는 솔직히 계속 땅이 아니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는 분들은 여유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 땅이 없는 분들은 바로 심죠. 근데 여유 땅이 있는 분들은 숨 쉬는 기간을 그래도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주죠. 근데 뭐야? 1년에 잘 하는데 꾸준히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숨 쉬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휴식 기간을. 땅도 이제 쉬어서 뒤집어줘서 토양 살균을, 햇빛으로 토양 살균을 시키냐고 밭을 가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가고 뭐 하고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뭐 이제 쪽파랑은 좀 관여 없는 얘기지만은 수도작을 논 한 번도 안 갈고 농사를 줘요. 논 한 번도 안 갈고. 근데 뭐 한 개 심어가지고 이게 뭐를 딱 한 개 심어요. 한 개. 딱 한 개 심은 딱 한 개 심어요. 가끔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한테 똑같이 아이들이 낳았지만은 누구는 등치가 이렇게 좋고 누구는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얇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을 했냐에 따라서 애들도 크고 식물도 크고 농사를 잘 져가지고 진짜 그림같이 해놨어. 근데 이제 결과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했나. 뒤로 한 푸대에 뭐 3만원, 4만원씩 가는 거, 그것도 10kg에. 20kg도 아니고 10kg에 3, 4만원 가는 거 사서 주는 분, 뭐 20kg에 저희처럼 뭐 일반 복합 NK 뭐 이런 거 주는 사람, 더 오히려 또 어디 가서 또 외부에 가서 더 뭐 수입비로 뭐 좋은 거 사다 주는 사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쪽파가 이쁘니까 이 사건 10만원 받았어. 이 사람은 조금, 저기 뭐야, 어차피 95,000원 받았고, 뭐 요금 9만원 받았고. 근데 결과물을 가면은 이 사람은 비료값하고 이것저것 갚으다가 지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애가요, 내가 고추를 심으면서 계단을 쓸게 가지고 무조건 한 그루에 몇 근을 따냐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농사가 그게 아니더라고. 임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심어요. 그래서 한 그루에 0.2근을 따요. 근데 일반적으로 넓게 심어가지고 나무 잘 키워서 하는 사람은 한 근에 뭐 한 근을 딴다 아니면 0.5근을 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따는 것 같은데, 좁게 심고 좁게 해서 전체 양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좁게 심어서 빨리 따고 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좁게 심어서 빨리 열 이제 초반에 있는 이제 보름도 좋고 이렇게 빨리 열리잖아요. 또 두껍게 열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고서는 일찍 걷어내고 다른 땀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싹 더 많이 맞아요. 따져보니까 이 뭐 간격도 그렇고 쫙 좁게 해가지고 얼른 따고 말아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쪽파를 키우지만은 전 솔직히 깐파도 흑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파가 이쁜만 해야 돼요. 파가 이쁘면은 작업해야지 그거 아끼다가니 좀 더 키워서 깔라고 한다. 아니 뭐 좀 어린 거 까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상품같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쁠 때 시집 보내야지, 느긋하지만 시집 보내면은 뭐 이쁘고 싫어. 그러니까 저는 이쁠 때 포장 좀 단이 덜 나오더라도 까가지고 해야. 그리고 많이 하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농사 안 짓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심는다면은 뭐 일주일씩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좀 어릴 때부터 작업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키워서 근수 낸다고 네, 기다리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놓쳐서 타이밍 네. 놓치면 또 그 뒷거는 아예 작업도 못 하고 다 커가지고 다 망치기도 하고. 저도 몇 년간 농사를 지어보니까 잔머리가 안 통하는 게 농사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농약을 못 대니까요. 출하 시작했다면은 이 뒤 나중에 거를 농약을 잘 안 해요. 그냥 그 밭자리 농약을 다 중단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물도 잘 안 주게 되고 그냥 여기서 작업해서 쭉 오게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좀 구간을 나눠버렸거든요. 구간 밭이 커도 500평 심고 잘라서 뭐 한 번에 다 수답을 못 하니까요. 네. 뭐 14일, 7일, 21일 그건 다 아실 거잖아요. 7일짜리 농약, 14일짜리 농약, 21일짜리 농약. 근데 처음에 21일짜리 농약 해도 그때는 검출 안 되니까 그때 어렸을 때 아예 예방 차원에 병 없게끔 딱 키워가지고 오시면은 처음부터 병 있게 키우면은 그나 좀만 크면 이제 그냥 끝이니까 처음부터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나오면은 살균 살충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지금 심는 거는 언제 지금 대표님 지역이 남원이시죠? 예, 8월 지금 초에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목 보시려는 거거든요. 예, 네, 주석파 보시는데 추석 일주일 전 요때거든요. 그때 맞춰서 심으셔야지. 그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르잖아. 남원 지역이 따뜻한 데라 그렇게 춥지도 않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그때는, 어느 지역이나 그때는 그 정도면 출하 다 될 거예요. 근데 양은 적진 않고 많을 거예요. 가격 좋지 않을 때네요. 그럼 많이 쏟아질 네, 때니까 추석에 물가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에서 보면은 올해 뭐 채소값이나 뭐 이런 게 비싸다 하면은 소비자들이 일단은 모든 거를 좀 적게 살라고 하다 보면은 뭐 팔로가 많이 팔려야만이 시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팔리지 않는데 생산량만 잔뜩 갖고 올라가면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인 거고. 근데 이제 버섯을 해가지고 출하를 한번 해보니까
따지면 못 받더라고. 1년 평균 내서 내가 얼마만큼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농산물 시세를 알아 그러면 누가 저 농사 지금 시세가 어제 경매가가 17만 3천 원, 최고 비싼 게 17만 3천 원. 동화청과에서 우리 아산 공동 아산 예산에서 그 정도 나왔는데 10kg에 17만 3천 원 나왔다고 저기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단에. 10단에. 10kg. 그만큼 물량이 왜 비싸지 않다냐면은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키우기 일단 여름파랑 힘들고요. 가을파랑 지금이랑 물량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가을파 3m 뽑으면 지금 6m 뽑아야 돼요. 한 박스를 만들려면은. 좀 촘촘히 뭐 안심하니까 그러는데. 아니 원체 이게 얇게 나오니까. 이게 그냥 쭉 나오니까요. 예, 예, 예. 그냥 단이 안 나와요. 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더 거기에 공들이는 예, 예, 그 시간 따지고 그리고 작업도 하기도 싫고 불기고 이런 것도 힘들고 예, 예. 그 시간 이게 그 작업 속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라 20만 제가 봐서는 20만 원 정도는 돼야 아, 돈 좀 만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그럼 여름 쪽파가 비싸니까 실패 보는 것도 많아요. 실파가 많이 나오구나. 하우스 실파가 많이 나오는데 네. 하우스 실파는 솔직히 이제 그거는 맛이 없죠. 맛도 없지만은 그 소비량도 많잖아요. 그렇겠지. 경기도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여기서 실파가 올라가면은 단가도 하락이에요. 경기도 쪽 거 해야지. 거기는 일찍 작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요. 그래서 신선도 유지했냐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 오다가 떠서 네. 저희도 운반도 어려워. 진짜 작업장에 에어컨 다 달려있어요. 거의 다 달려있고 요새는 또 출하실까지 에어컨 다른 데도 있고 작업하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포장도 그때 안 해요. 뜰까 봐 저녁 오후에 이제 해요. 오후에 이제 포장해서 이제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도 떴대야.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비들 때 비 오고 막 이렇게 물파 올라갈 때는 더 심하고 열이 많아서 거. 그래서 박스도 뚫려 있는 거에다가 하셔야 돼요. 참 그 쪽파 담는 박스는 그리고 그 박스랑 다 보여드려야 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중간 신문지를 더 많이 넣어줘야 채하고 붙는 것보다는 좀 신문지를 넣어주면은 네, 열이 좀 덜 뜰 것 같아요. 그 첫 수확하셔서 보냈는데 가다 다 떠봐 진짜. 그래서 어떤 상자에 넣냐도 중요한데 뜨면은 하여간 가격은 완전 그냥 끝이지 뭐 곤두박질이던가 재소선 폐기까지 가요. 폐기까지 제가 10kg짜리 벗어서 전에 한번 냈는데 차가 늦어가지고 그날 못했어요. 그 다음날 냈더니 가격 완전 똥이에요. 10kg가 그냥 못했어요. 저장고는 안 넣고요? 차가 가지고 왔어. 밑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아, 1차 경매를 못하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그 다음날 했는데. 아, 거기서 그 다음날에 뭐 완전 버려버렸어요. 예, 완전 버려버렸어요. 아니, 여기서 아예 올리지 말고 저장고 넣어놨다가 이거 보냈으면. 기계도 기계인데 농가에서 실제 몇 시쯤에 이거를 뽑아서 그날 다 뽑으면서 당일날 다 출하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들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시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 과정을 한번 기한 내나 사무장님네. 사장님네 같은 가셔서. 경우는 그 평수면은 아줌마들 4명? 5명? 4명, 5명 이상은 쓰실 필요 없고 4명, 5명 해가지고 심는 것도 이제 많이 심지 마시고 그냥 뭐 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4동이다. 아마 한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따로 예, 심는 예, 시기를 예, 다르게?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부 많이 쓰지 마시고 고정으로 꾸준하게 두 박스 했으면 두 박스, 세 박스, 세 박스 예, 그럴 생각이 예, 이렇게 해서 올리셔야지 예. 뭐 우리 뭐 저희 딸에다가는 병나도 또 병가져야 돼. 판로가 문제구나. 지금 사업비가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뭐 가공은 둘 때문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생산과 유통. 생산과 유통이 최고 중요해요. 생산을 잘하고 그 다음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아 가공은 가공품 만들어 놓으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쪽파김치 담으면은 파김치 담으면 그래도 팔 수 있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되잖아요. 좀 이제 며칠 놔둬도 어차피 김치 냉장고 그 저장고 들어가면은 주문 오는 대로 빼서 팔면 되니까 그런 건 가능한 그런 거는 저기인데 유통은 생산했으면은 유통을 어떻게 빨리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바로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밭에 쪽파는 많이 있는데 이거 못 팔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와서 예천 걸 사가니까, 무안 걸 부산 사람이 사가니까, 지역을 바꿔서 심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저기 충남 거 이렇게 똑같이 심는 것처럼 그런 잘못될 확률이 있는 거죠. 실패 확률이. 그러니까 사장님 네 남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저희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주 종구 생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사다 심으셔야지. 왜냐면은 예천도 마찬가지예요. 예천은 종구를 생산하기 때문에 종자 생산을 주 저기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키운 건 돼요. 왜? 해넘어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탈이 없다고. 근데 해넘어 가지 않고 김장 갈두기 김장 그거 심으면은 실패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기 지역 걸 때 안 넘기면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도 좀 제주도 건 또 더 종자가 좀 저렴해요. 제주도 것도. 근데 제주도 거를 잃는 과일 바로는 심지 않아요. 거의. 해넘어 가던가 아니면은 김장 늦게 나오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종자는 대부분 저 감호 같은 경우는 감자 있잖아. 감자를 대부분 보면은 제주자 그지 강원도 있거든. 알겠다 진짜. 이것도 다 감아놓고 싶죠. 네. 네. 대관령 감자가. 네. 그래서 종자는 이게 항시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면 특수해. 아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같은 지역 걸 그 또 같은. 특수면은 이 자라지고 상태가. 아. 이 지역에 자란 거 요 해 또 여기다 심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계속 심으면 돼. 대부분 한 번씩은 바꿔줘야 사람들 근친교를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오늘 오셔서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예, 자체가 예. 또 힘이 되죠.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지.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토양에 따라 다 다를 테니까 참고만 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시행착오 겪는 거는 이제 대표님 몫인데 그래도 그때그때 또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판로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보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신감 가지고 집에 갈 수 있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네. 네 궁금한 거 아무 때나 너무 고맙습니다. 안 받으면 메시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